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작업을 하나 하러 왔어요. 무엇이냐, 돌 팔레트 두 개만 하체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 동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이거 아직 요금을 못 받았네요. 동영상 편집하고 나서 바로 전화해갖고 결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깜빡하신 것 같아요. 이곳은 굉장히 가파른 곳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동영상으로는 그게 완전히 표현이 안 되는데 굉장히 가파라갖고선 지게차 각도가 간신히 나옵니다. 지게팔 꽂는 데 있어서. 동영상으로는 잘 모르겠죠? 항상 그랬죠? 간단한 작업일수록 더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 신중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니터면 이제 잘 보이죠? 근데 카메라 위치 선정 불량으로 4분의 1 모니터가 잘 안 나오고 있죠? 다음 영상에도 또 더 잘 나오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아, 자,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거죠? 그렇게 멀진 않고 가까운데 굉장한 비탈길이죠. 올라가서 놓고 저거를 돌릴만 한 데가 없어서 그냥 후진으로 내려오고 있죠. 놓을 겁니다. 가까운 데다. 지금 내려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이네요. 자, 이제 저기 한 분이 나오시죠. 저 차량이 나중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후진해갖고 옆에 쪽으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팔레트랑 또 반 팔레트 정도 돼요. 양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운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대로 후진하죠. 항상 후진하기 직전에는 모니터를 한번 살피고 후진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카메라를 조금 앞에 쪽으로 전진해갖고 그나마 모자 쓰고 있는 게 잘 나오진 않죠? 저는 모니터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거. 자, 후진. 자, 이제 마지막 반 팔레트입니다. 달랑 두 팔레트. 간단하죠? 이런 거 밀고 들어갈 때 각이 안 나와갖고 잘못하면은 팔레트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많이 들었거나 적게 들었거나 지게차는 울컥울컥 되거나 또는 급회전을 해서는 안되죠.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가야 돼요. 자,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지게차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 3개 그리고 셋톱박스에 대해서 따로 궁금하신 건 없으시겠죠? 인터넷에서 다 구할 수 있는 장비들이에요. 뭐 설치도 비교적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카메라 4대 그리고 연결선, 셋톱박스, 모니터 3개 뭐 다 해봤자 100만원도 안 들은 것 같아요. 한 50만원 이상은 들었겠죠. 아직 세세히 뽑아보진 않았는데 시간 나는 대로 그게 얼마나 들었는지 세세하게 뽑아갖고 다시 또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하죠. 특히 아침에 나갈 때는 뭐 이제 긴팔을 입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곧 긴팔을 찾을 것 같아요.
바람 좀 부는 맛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벌써.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금 일찍 일어나 보시면 알죠? 제가 새벽 4시에 출근을 하는데 그 시간대는 굉장히 시원해요.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면은 뭐 어떻게 보면 춥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로 날씨가 많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 되겠죠? 열심히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 됩니다. 지금 작업이 끝났고 이제 여기 현장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갖고 결제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문의를 하는 거죠. 현장 소장님이 없어도 현장에서 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시 출발하기 전에 작업이 끝나고 나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왔다가 현장에서 받으라 그러면은 또 난감해지잖아요. 다시 와야 되잖아요.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꼭 작업 끝나면은 옆에 누가 있다 하면 몰라도 없으면은 전화로라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확인하니까 이제 여기는 바로바로 이제 또 결제를 해주시는데 계좌로 바로 보내주시는데 이번에는 깜빡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깜빡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뭐 또 이 동영상이 올라가는 동안에 또 결제해 주실 수 있죠? 자,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